어떡해. 아이고, 아니 왜 되게 돌을 안고? 밤 11시경 아파트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며 일대가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화재 진압을 하는 도중에 강풍으로 인해서 그 화재를 진압할 수가 어려웠고 화염이 타고 올라갔을 때 그게 순간이 순식간이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구나. 큰 화재로 이어지겠구나 하는 생각. 자고 있던 입주민 수백 명이 혼비백산에 대피했는데요. 엄마! 집안에 남겨진 아이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우기도 합니다. 마침내 아이가 구조됐습니다. 어머니 애기 진료 받아야 되니까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공포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처음에 문을 여니까 폭해요. 폭한데 그 전기도 자욱하지. 그래 도로 이제 문을 닫고 이제 물로 이제 수건을 적시라 하니까 수도 물이 단수가 돼가지고 청소에다가 수건을 적시가지고 그래 한 20분 동안 있다가 그래 딸내미하고 우리 방에서 막 우왕좌왕 계속했지요. 막 이거 어떻게 내려가노. 아마 소방관이 안 왔으면 우리는 전부 다 탈출 못했을 거예요. 그냥 자는 손자 6살짜리 없고 계단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내 정신도 아니지 손자가 있으니까. 그래 지금 다리가 아리백이서. 뭘 챙겨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 생각도 없었고 그냥. 일단 강아지를 한 20년 다 돼가는데 강아지만 놓고 그냥 반바지처럼. 날이 새도록 꺼지지 않는 불길. 헬기와 초고층 사다리차를 동원해 불을 끄는 데 주력했습니다. 한때 초고층 사다리차가 없어 애를 먹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약 16시간 만에 불이 잡혔습니다. 불이 지나간 아파트는 전부 폐허가 됐습니다. 주변으로 파편이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목숨은 건졌지만 하루아침에 집을 잃은 신세가 됐습니다. 안전 문제로 집 안으로 들어가기조차 어려운 상황. 주민들이 두고 온 물건을 찾기 위해서 어렵게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탄식이 절로 나오는데요. 집안은 까맣게 타버렸고 벽에는 그을음 자국이 무성합니다. 바닥과 천장은 재로 뒤덮였습니다. 집안을 16시간이나 휘감은 화염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당시 열기가 얼마나 심했던 것인지 예상케 하는데요. 이런 거 다 와도 못 쓰는 거는 가오면 안 된다. 아 이거 마스크 보내줄래 했는데 다 정해주십니다. 파마가 지나간 자리, 어느 하나 타지 않은 물건이 없어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을 찾기조차 어렵습니다. 겨우 물품을 챙겨 나온 손은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워낙 급하게 나와가지고 뭐 지갑이랑 뭐 차키 이런 걸 다 두고 와가지고 네, 네. 저희 집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를 못 데리고 나와가지고 찾아. 그것 때문에 제일 빨리 가보고 싶어요. 저희 애가 지금 미국에 있는데 지 졸업 사진은 꼭 챙겨라. 졸업 증명서는 꼭 챙겨라고.